나가야 될 선수를 계속 품 안에 두고 있었던 마샬! 마샬 같은 애들! 네. 라이벌 팀이 맨시티가 봤을 때 지금 맨유의 이적 행보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요? 아니면은 솔직하게 해줘야죠. 네. 워낙 관심이 없어서 이게 지금 맨시티 선수들의 정신 상태. 아니라다. 아니라. 아, 그래서 FA컵 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 주석 형님 FA컵에서 지고 이제 긁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스타이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새로운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저희가 네. 각 팀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전문가? 아, 이 정도면 전문가지.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예. 네, 저보다 맨유를 많이 알고 계시고, 저보다 맨시티를 많이 알고 계시고, 저보다 리버풀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고요.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잉글랜드에서 좀 북쪽에 있는 네. 예, 팀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맨시티, 맨유, 리버풀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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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리시즌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하고 계시죠? 간간히 뭐 축구 소식 좀 보고 있습니다. 간간히? 예. 간간이라고 하면은 뭐 프리시즌에 이런 걸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진 않고. 아니, 관심이 없으시구나. 저는 사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나 이런 스타일이 있어. 그냥 물론 프리시즌이 각 팀 입장에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뚜껑 열어봐야 한다. 어차피 친선경기다. 아니요, 그냥 뭐가 걸려있지 않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쿠팡플레이 네, 그런 거 네. 하자, 이벤트 좀 하잖아요. 멸망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뭐 눈썹 밀기 빵 뭐 이런 그쵸. 걸로. 근데 뭐 예를 들면 올스타전, 뭐 쿠팡플레이 초청전, 저 안 봐요. 아, 그냥 뭐 상암에서 네. 주요 선수들,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들이 와가지고 하는 플레이를 그냥 재미로 볼만도 하잖아요. 안 봐, 이건 아닌데 꼭 봐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당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맨유가 한 6, 7위 언저리 있었을 때 네. 뭐 이겨도 뭐 유로파 가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했을 때는 맨유 경기를 한 34라운드, 5라운드 이때는 별로 이제 관심 없이 본다 이런 뜻으로도 좀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으니까 이런 뜻으로 좀 봐도 되겠네요. 그건 ING잖아요. 진행 중. 리그 중? 중, 리그 중. 리그 중. 어쨌든 순위 한 단계라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6위의 의미가 있다, 7위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의미가 네, 있고, 네. 내용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오케이. 사실, 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얄밉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왜 이렇게 얄밉지? 네, 네. 그러지 마. 네. 그러지 마. 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네.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주석 형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프리시즌에 좀 뭐 하고 계셨나요? 그 전에 프리시즌보다 예. 형님의 어떤 그 아티스트적인 네네. 어떤 그 생활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아기를 좀 늦게 낳아서 네,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육아를 지금 이제 곧 돌이라서 완전 이제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네. 네,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프리시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기나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이제 제 시간을 할애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음악도 거의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간간히 이제 준비는 해서 올해 그 예전에 이제 마스터 플랜에 가리온이랑 뭐 사이드비라는 그룹이랑 같이 하는 앨범을 하나 내고요 곧. 네, 그리고 제 개인 앨범도 이제 틈틈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좀 한 살 되니까 조금 시간이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체크하면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네. 물어보겠습니다. 프리시즌의 느낌 어떻습니까? 리버풀은 지금 프리시즌 느낌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네. 일단 얼마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대 0으로 대파를 했고. 대파? 네, 네. 대파. 네. 네. 양파는 아니잖아요. 네. 그 하비엘리오 중심으로 패스가 되게 잘 풀리고 네. 파비오 카르발리오도 왼쪽 윙으로 나와서 뭐 이 선수가 얼마나 1군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슬롯이라는 감독의 이제 첫인상을 프리시즌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느꼈던 첫인상은 클롭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프리시즌 경기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지금 당했다. 그런 소식은 다 듣고 있잖아요. 있죠. 예예. 예, 예. 어때요? 뭐 호일룬이라든지 요로. 요로가 좀 아쉽죠 사실. 네, 오자마자 바로 경구치 먹으면서 좀 커야 되는 선수인데 3개월 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비상 상황이고 긍정적으로 또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즌 중에 부상 당하고도 낫다. 아하. 미리 부상 당해서 빨리 대책 세워서 이렇게 딱 가면 되니까. 네. 네. 항상 우승하는 팀이 맨시티입니다. 네. 이 프리시즌을 앞두고 경기를 보면서 네네. 아니면 시즌 전에
항상 이번 시즌에도 뭐 우리가 우승하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갔나요? 아니 일단 근데 지난 시즌에는 사실 이제 아스날 때문에 약간은 좀 이제 어느 정도 포기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아, 왜냐하면 일단 덕배가 너무 부상이 길었고 그래서 이제 못 뛰는 경기가 많은데 다시 복귀를 해도 이게 폼이 다 올라오기 전에 또 약간 작은 부상을 당한다든가 그러면서 정리가 안 되고 이제 뭐 양쪽 윙에 뭐 도쿠라든지 뭐 그릴리시가 이제 그 부침이 너무 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작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잠시만요 아무리 좀 라이벌이긴 하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지 여기서 듣고 있어요 즉삭 계속 이렇게 낙서를 하죠 제가 이제 듣는데 좀 신경 쓰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도쿠 그릴리시 부침이 심했다라는 말이 좀 위화감 드는 게 야 우리 주변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느낌 부러워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올 시즌 사실은 좋은 컨디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뭐 베실바는 전부터 조금 애매하게 계속 이제 바르셀로나를 가고 싶다는 그렇죠, 느낌을 이적 얘기 항상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르송이 막판에 부상 때문에 이제 못 뛰긴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좀 뭔가 이렇게 위기를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왜냐면 오르테가가 너무 잘해줬거든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이제 에드르송이 또 어디 뭐 사우디를 간다 만다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덕배는 이제 약간 꺾였다 부상 때문에도 그렇고 나이도 있고 이적 시장도 좀 조용해서 약간 좀 그렇게 큰 기대보다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좀 불안한 상황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거센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우승 못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한 상황으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적 시장 중간 평가를 해볼 텐데 물론 이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좀 남아 있는데 중간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리버풀입니다 클롭 감독이 떠난 이후에 저는 좀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보디진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불안정한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에게 뭔가를 좀 돈을 투입하거나 아주 새롭게 뭔가를 좀 꾸려주거나 이런 마음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조금 좀 거의 뭐 영입이 없다시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이적 시장 지금 평가는요. 네. 좀 리버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 정도? 평가할 게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네. 왜냐면 네. 이게 사실상 그냥 자 보면요. 자동사냥의 느낌이거든요. 그냥 휴가를 떠나고 와도 이 어차피 다 업무 처리가 됐을 일이에요. 티아고는 어차피 계약 만료고 자동사냥. 그 다음에 은퇴를 결정하니까 조엘 마팀 어차피 계약 만료고 칼빈 램지 아마 그냥 두었어도 알아서 챔피언십도 임대 영입 제안을 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아드리안 뭐 FA로 나간 건데 이것도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이루어졌을 일입니다. 뉴스들 올라온 것도 다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이루어졌을 일이어서 진짜 그냥 가만히만 있었다. 제가 이제 그냥 제 혼자 내피셜로 그냥 보드진이 새로운 감독이기 때문에 좀 지켜본다는 느낌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진짜 리버풀의 분위기는 어때요? 왜 이런 식으로 이적 시장을 보내는 거죠? 이거는 팬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팬들은 불만이 많죠. 네. 근데 제가 그냥 추정하는 내부적인 이유는 클롭 감독 아래에서 이 선수단이 똘똘 뭉쳐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새 감독이 와서 새 감독의 선수단과 어떻게 뭔가 만남을 갖게 되고 어떻게 어색함을 풀고 인간관계를 맺을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리버풀에 짜여져 있는 그 잘 짜여져 있는 내부 분위기 를 괜히 한두 명 내보내는 방식으로 흐트러뜨릴 필요는 없다. 선수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독이 왔을 때 이들과 감독이 서로 리버풀에 잘 적응하고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게 구단의 역할이다라고 아마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선수의 주요 자원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주요 포지션에서. 근데 만약에 새로운 선수가 왔다. 그래서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기존 자원들끼리는 야, 새 감독이 와서 괜히 내가 못 뛰고 있다. 이거 이 빡빡이 이거. 이 감독 이거 안 되겠다. 클롭 때가 나왔다. 라고 누가 물을 흐리는 순간 갑작스럽게 팀 분위기가 와해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정말 구단 측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한 얘기. 저도 공감은 하지는 않지만 네네. 아마 이런 의도 때문에 웬만하면 영입이나 방출을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다라고 좀 느끼는 바가 있는 거죠. 나름의 빅딜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리버풀 팬들은?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루머가 좀 있기는 해요. 수비맨디라든지 여러 후보군들이 좀 링크가 나고 있기는 한데 그냥 루머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오케이. 왜냐면 7월에 이적 시장 들어갈 때 8월부터 리버풀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8월 되니까 다음 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시즌 개막이 얼마 안 남았는데 8월 중순이 되면 움직일 것이다. 계속 시기가 좀 미뤄지고 있거든요. 네. 그냥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이번 이적 시장을 그냥 손바닥 떼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이게 오는 줄 알았는데.
어? 아니 진짜 분명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 눈 떠보니까 갑자기 다시 소시에다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럴 거면은 미리 그렇게 소식에 띄우지 말든가. 사람 설레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자유결정하면은 어? 뭐 선수랴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왜 도대체 리버풀은 그럼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항상 염려하는 거는 플랜 A가 깨졌어요. 예를 들어서 리버풀이 생각보다 플랜 A가 깨진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추아메니도 늘렸지만 레알에 갔고 뭐 벨링엄 얘기도 있었지만 레알에 갔고 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느낀 게 리버풀은 항상 플랜 B가 없고 쭉 그냥 영입했어요. 영입. 내가 이번에도 이적 시장 영입으로 마칠까 봐 노이레제가 생겨 그냥. 네, 리버풀이 지금 새로운 그 영입설이 떴습니다. 이제 마마다 슈빌리를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딜이 지금 막 환영받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마마다 슈빌리가 사실은 리버풀이 원래 최우선 포지션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골키퍼 포지션의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다른 포지션 보강이 더 필요한데 왜 먼저 골키퍼 소식이 뜨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그냥 그동안 봤던 마마다 슈빌리에 대한 인상은 너무 일단 좋은 선수고, 선방 능력은 진짜 출중하고, 다른 것보다도 골키퍼는 사실 저는 선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이 때 어린 골키퍼 중에서 선방 능력은 제가 볼 땐 진짜 한 손가락 안에 들어도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발렌시아랑 유로에서 보여준 활약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어떤 리버풀의 최우선 보강 포인트, 뭐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영입이 일단 없고, 뭐 대륙컵 대회 때문에 일정이 좀 미뤄진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뭐 아놀드나 반다이크 같은 선수들의 재계약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생뚱맞게 골키퍼 영입이 뜨는 데다가 게다가 이제 뭐 바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기사 보니까 본머스로 일단 먼저 임대를 보낼 거라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맞나? 아직 보드진의 의중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마마다 슈빌리 자체는 좋은 선수 영입인 거는 맞고, 그 이제 마마다 슈빌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켈러허의 대체자는 아닐 것이다. 사실 이 정도 되는 골키퍼가 굳이 알리송이 주전으로 뛰는 동안에 백업 입지에 만족해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백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알리송의 대체자를 생각해서 리버풀이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혹시 알리송이 리버풀에 나가고 싶어 하는지, 뭐 사우디에서 제안을 받았는지, 이런 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인 영입일 것 같기는 한데, 이 딜이 무조건 좋다 아니다를 막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영입에 대한 비하인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대체자를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아마 알리송이 뭔가 떠나려는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거는 어쨌든 이 영입에 대한 평가는 다른 포지션 평가가 제대로 보강이 제대로 되는지에 따라서 영입을 평가할 수 있는 점수도 좀 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맨유 팬이나 맨시티 팬이 봤을 때 현재의 어떤 리버풀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솔직하게 편하게 말씀해줘도 됩니다. 솔직하게 뭐 변화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제일 큰 변화가 감독이잖아요. 네네. 네, 이제 클롭이 없는 체제에서 방금 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 너무 영입을 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새 선수가 와서 밀려나는 선수가 생겼을 경우에 그게 새로운 감독을 이제 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균열 하나하나가 커지면은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선수단을 가지고 감독과의 관계를 좀 잘 유대감을 가지고 나가서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리버풀은 이번 시즌은 좀 이제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선수 변화가 없는 게 더 플러스가 되고 감독과 잘 조화가 된다면 뭐 좋은 성적 원래대로 거둘 것 같습니다. 문단속을 하면서 내부 결속을 좀 다지고 네네. 그리고 뭐 대단한 성적을 내기보다는 클럽에 있었을 때 그 언저리 성적만 내도 첫 시즌에 좀 그래도 성공이다. 아니, 언저리가 근데 네. 뭐 1위 언저리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상위권이니까 네. 그 때문에 성공이다. 이런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시절과 감독을 바꾸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메시즌 흔들렸었던 맨유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메시즌은 아니고 간 자주 흔들렸지만 간간이 괜찮았다. 네. 근데 네.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맨유는 퍼거슨 존재가 떠나고 나서 사실 안정을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리버풀의 지금의 현 상황, 뭔가 예. 좀 단속을 하면서 이제 결속을 더 하고 순위를 유지하는데 그냥 집중하는 그런 이런 리버풀의 선택이 우리만의 생각이지만 우리만의 생각이죠. 예, 하지만 뭐 나쁘지 않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맨유팬 입장에서는. 아, 저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감독이 말씀해주신 대로 바뀐 게 가장 크잖아요, 리버풀이. 그렇죠. 그래서 감독이 오고 나서 좀 구단도 파악을 하고 구단 입장에서도 감독이 원하는 게 뭐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터너 마냥 뭐 안토니 무조건 막 이렇게 초장부터 조정놓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확실한 픽, 그러니까 서로 간에 또 의견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섣불리 이거를 첫 시도니까 여기서 망가지면 감독 이미지 나빠지고 분위기 완전 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아직 이적 시장 꽤 남아 있거든요. 리그 시작하고도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좀 핵심적인 픽들을 나중에 정확하게 좀 데려올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터너가 왔을 때 맨유 입장에서 터너가 왔을 때 안토니라는 그런 선수를 너무 좀 급하게 많은 돈을 주고 들여와서 이 선수가 잘 하지도 못하고 그쵸. 어떤 그 팀에서 어떤 역할도 해주지 못하고 괜히 감독한테 짐만 되고. 그러니까 사실 네. 안토니라는 이 존재 자체만 빼고 그냥 터너를 딱 평가하면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텐데 터너 하면 떠오르는 게 안토니 그렇지, 그렇지. 안토니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슬롭 감독은 아하. 아 정말 그래서 정말 신중한 선택 괜히 섣불리 그러는 것보다 정말 우리 팀을 먼저 파악을 하고 서로 간에 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소개팅하는 것처럼 처음 만났지만 네. 어디니 구단 어떤데 구단도 이제 감독 보고 이 감독 어떠지 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네,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형철 씨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답답해하고 계시는데 네,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리버풀 정도면 되게 좋은 거니까 네. 네. 이번 시즌 어때요 그 이제 리버풀 맨유와의 어떤 순위 경쟁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비등비등 할 거라고 보고요 아, 순위 경쟁 비등비등. 리버풀은 제가 볼 우승 경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우승 경쟁은 쉽지 않을 있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챔스 그 언저리에서 비등비등하게 좀 치열하게 순위 싸움을 할 것이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순위 예상이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게 네. 리버풀이 아닌 맨유가 올라온다는 뜻의 말씀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본인 팀이 내려갔다고 얘기하겠죠. 아, 우리 팀 더 내려가면 안 돼! 그만인가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리버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맨시티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도 사실 영입에 있어서는 네. 조용합니다. 없죠, 거의. 지금 뭐 사비오가 얼마 전에 이제 계약 해서 그 이야기 말고는 사실 할 얘기가 없어서 뭐 나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보면은 이제 임대를 간다든지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유수 출신들 안 쓰는 뭐 토미 도일이라든지 뭐 파우드 벨리스라든지 이렇게 원래 잘 안 썼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고메스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조금 쓰려고 데려왔는데 이게 전술 적응을 못한 건지 좀 나오면 헤매는 모습을 항상 보여줘서 결국은 팔릴 줄 알았고 예, 뭐 그리고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알바레즈죠. 알바레즈. 예, 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선수 잘 안 씁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선수는 엄청 냉정하기 때문에 잘하고 뭐 사이가 좋아도 네 마음이 글로 가 있으면 이제 뭐 끝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바레즈 같은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원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아구에로고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라서 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뭐 본인이 의사가 있고 그러면 이 홀란드 밑에서 약간 이제 좀 서브인데 서브가 아니고 싶지만 서브가 될 수밖에 없는 그쵸. 근데 본인은 충분히 서브가 아닌 어떤 메인 그 스타팅으로 그렇죠.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나가는 게 이제 밉거나 나가고 싶어 하는 거를 보았을 때 밉거나 그렇진 않은데 아쉬운 건 확실히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비우가 들어왔잖아요, 사비뉴. 저는 이 한 명이지만 이 영입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지금 윙어가 사실 특히 왼쪽이 그릴리시랑 이제 도쿠가 번갈아서 뛰거나 네. 사실 둘 다 지금 애매해요. 둘이 스타일도 너무 다른데 네. 지난 시즌에 봤지만 도쿠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뭐 아니면 도가 있고 그릴리시는 볼 소유를 잘하고 하지만 공격 포인트를 너무 못 올리고 그런데 이제 사비뉴가 왼발에다가 원래 이제 왼쪽 윙을 뛰잖아요. 물론 오른쪽 뛰지만 그래서 왼쪽을 왔을 때 좀 더 좋은 경쟁이 될 수 있고 근데 저는 잘 적응해서 좀 주전으로 뛰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얘 스타일이 좀 같은 편 동료를 이용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브라질리언이지만 물론 기술은 좋지만 혼자 막 벗겨내고 하려는 것보다는 무조건 뒤에 백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주고받고 2대1 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같은 편이 들어가는 걸 보고 빨리빨리 그 잭 타이밍에 준다든지 그런 점들이 저는 되게 맨시티 축구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가 그 적응만 잘하면은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알바레스가 떠났다. 분리자 알바레스 떠난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맨시티 팬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예요. 홀란드가 떠나거나 알바레스가 떠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포지션에서. 불안했어요 계속. 네. 근데 두 포지션에서 이제 알바레스의 어린 선수였지만 이제는 머리가 컸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도 이제 주전을 뛸 수 있어. 이제 주전을 뛰어야 되는데 홀란드는 못 넘어. 그럼 딴 팀 무조건 찾아야 되죠. 홀란드가 그렇죠. 그 알바레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맨시티 팬들이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고. 그러면 혹시 그 혼란이 이제 못 나올 때 네. 맨시티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할까요? 그게 문제긴 하죠. 그래서 사실 홀란드 근데 지난 시즌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영향을 끼치긴 많이 했지만 첫 시즌처럼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공격 포인트를 보여주진 못했는데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상 사실 홀란드가 빠지면 어? 공격 누가 하지? 공격수 없는데? 그런데 원래 펩 시스템 자체가 공격수 아닌 선수도 그쵸? 올라가서 득점을 하고 네. 돌아가면서 다 득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홀란드가 있을 때도 홀란드가 이제 수비를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다른 선수가 득점하는 패턴도 많았잖아요. 포든도 있었고 네.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사비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얘가 살면 오히려 그릴리시랑 도쿠도 살아날 것이다. 네. 사비뉴의 영입도 좋지만 아마 홀란드가 부상당했을 때도 부상당한다고 하면은 제로톱 네. 이런 형식으로 전술을 네. 이제 변화를 해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홀란드가 부상을 당하거나 못 나오게 되면 톱 자원이 좀 그리울 때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영입도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난 시즌을 봤을 때 이 그릴리시와 도쿠, 도쿠는 오른쪽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네. 사비뉴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새롭게 그렇죠. 그 드론 선수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사실 윙 자원에서는 뭐 도쿠도 있고 포든도 윙으로 쓸 수 있고 그릴리시에다가 뭐 사비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사용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의 멤버로 네. 맨시티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단 말이에요. 네, 네. 챔스 우승까지 했고 그렇죠. 뭐 트레버까지 했으니까 다 이뤘죠. 근데 이거 한번 싹 물갈이, 세대 교체 네.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나요? 그러니까 뭐 로드리는 아직 젊지만 대체자가 네. 분명히 필요하고 네. 오른쪽 워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워커 대체자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덕배와 워커가 이제는 전성기에서 있고. 내려갔고 부상도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원래부터 되게 일을 많이 해줬던 스톤스가 이제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좀 교체가 다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드리한테 그 가중되는 부담이 너무 커서 백업이 없으면은 엄청 금방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선수가 갑자기 기량이 저하된다든지 몸이 완전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좀 저는 수미 포지션이라든지 이제 덕배 포지션이라든지 특히 그리고 워커 포지션 세 군데는 일단 좀 물갈이를 계속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아하. 영입에 대해서는 한 명밖에 없지만 방출됐을 때 이 선수의 어떤 그 선수들의 이름과 그 네. 금액을 생각해 보면 네. 사실 잉글랜드는 잉글랜드구나. 아, 돈을 잘 받죠. 진짜 네. 돈을 이게 뭐 이게 맨시티에서 뭐 했을까 얘네들? 이전에 페란 토레스 팔 때도 맨시티는 돈은 잘 받았어요. 네. 와, 돈을 야, 거의 뛰지도 않는 선수들이 거의 뭐 100억은 그냥 넘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방출도 좀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네, 여기서 알바레스가 사실 또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좋잖아요. 아, 좋게 네, 갔죠. 그래서 네. 이 정도면 활약도 해줬고, 땡큐인데. 이거 안토니보다는 네. 싼 가격이죠. 예, 그쵸. 맞아요. 안토니 무슨. 네. 사실 이제 맨시티의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이전 시즌보다는 그 보강이 되게 세게 된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쵸. 맞습니다. 커뮤니티 실드 좀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은 뭐 네. 이적 시장이나 지금 맨시티의 상황을 보면 사실 펩이 선수 영입에 뭐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맞지만 자신이 구축한 그 시스템 안에서 사실 약간 뭐랄까요. 부품을 갈아 낀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펩이 굳건하면 어떤 선수가 와도 펩이 잘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핵심 자원들 뭐 로드리라든지 떡배라든지 지금 떡배. 워커 떡배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김덕배 떡배 예, 더브라이너 떡배 예, 축구 어렵네 네. 축구 어렵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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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들 이제 핵심 자원들이 지금 약간 부침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맨시티가 꽤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만큼은 조금 보강이 좀 확실히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게다가 어쨌든 지난 시즌도 아스날에 거대한 도전을 좀 받았고 또 FA컵 결승에서는 맨유라는 또 거대한 라이벌 팀에게 좀 약간의 거대한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약간의 그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제가 보기에는
맨시티가 그동안 승승장구했잖아요. 좀 위기일 수 있다. 아하. 아. 근데 지금 당장 이제 다가오는 커뮤니티 실드. 네. 맨시티 팬 입장에서 주석 형은 아니 뭐 이벤트 경기를 생각한다. 지든 이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 생각은 어쩌죠 커뮤니티 실드? 이기는 팀은 의미를 부여하고요. 지는 팀은 의미를 부여하고. 아, 네네. 저는 맨시티 몇 년간 준우승만 했거든요. 네네네. 네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팀.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기는 게 좋죠. 그렇죠. 이기는 게 낫죠. 기분이란 게 있는데 사실 뭐 FA컵 걸렸을 이런 것처럼 막 되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시작인데 딱 홈문에서 지면은 기분이 찝찝하죠. 시작할 때 지고 들어가면 FA컵 결승 뭐 얘기 나서 하는 말인데 질 줄 몰랐죠. 아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이 토너먼트라는 것 자체가 월드컵도 그렇고 사실 리그도 그렇고 토너먼트는 이제 그만큼 어렵죠. 왜냐면 단판이고 막 다 이겨야 되니.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운도 작용을 하거든요. 네. 토너먼트는 운이 크기 때문에 사실 항상 언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물론 우승하면 좋고 그 트래블 했을 때처럼 다 이기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FA 때는 사실 아 그냥 맨유 한번 뭐 또 우리 동네 옆 동네 친구인데 뭐 우승하면은 뭐 그냥 축하해 주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에이, 거짓말 누가 결승해서 3대 팀 아, 축하해 주자라고 지금 라이벌 팀인데 이거 진짜 아니, 거짓말 너무 정반대 아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게 맨시티 팬도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온화한 쪽이기 때문에 아, 예, 온건파 이거 제지해 주세요. 이거는 좀 심하잖아요. 아니, 네. 내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네. 이게 졌기 때문에 아 그냥 뭐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을 좀 얘기하는 것 같다. 3개월 동안 자기의 네. 위로를 하신 것 같아요. 생각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맨시티 맨유 어떤 최근의 최근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이제 경기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맨유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졌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것도 못하진 않았어요. 맨유가 생각보다 너무 잘했죠. 맨유가 잘 준비해 왔다. 네, 근데 준비해 왔다. 지난 네. 시즌은 FA컵이나 네. 리그를 다 통틀어서 맨유가 이제 원래 그 뭐 라이벌이니까 이제 맨더비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은 유독 더 맨시티랑 경기할 때 그 경기 때마다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경기 네. 내용 자체가 사실 다른 팀이랑 할 때 보면은 와 우리랑은 저렇게 해놓고 왜 쟤네랑은 저렇게 하냐? 뭐 이런 느낌인데 야 우리랑 할 때만 눈에 불을 켜고 네. 쟤네 왜 저기 가가지고 어지러워지는 정신없게 공차냐 막 이렇게 근데 네. 이번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뭐 그랬던 결과 리그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FA컵에서도 사실 저희 선수들 제가 봤을 때 조금 기강이 해이해져 있던 것도 있었어요. 느낌이 맞아요. 네. 조금 이제 얕본 것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래 뭐 축하한다 뭐 이런 느낌. 네. 아, 사실 저도 FA컵에서 그 맨유에게 덜미를 잡히고 나서 둘다 저희가 박살 냈죠. 네.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도 8강 같은 결승.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죠. 팀인데 네. 얘도 아주 잉글랜드 최고의 명가 중 한 팀이고 그래서 축하해 주자 이런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이었어요. 8강 리버풀 맨유 경기는 그거 전혀 개판 경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그거는 진짜 난리가 났어요. 경기가 연장에서 이제 아마드 디알로가 골을 넣었지만. 그렇게 다 명승부였습니다. 네, 명승부였습니다. 네, 볼 때 너무 사실 좋았죠. EPL을 이끌어가는 세 팀이에요, 여기가. 뭐 첼시고 아스날이고 뭐 그 중앙에 수도권에서 예? 돈 많은 데서 그냥 선수들도 사실 런던 그거 버프 있잖아요. 예. 런던이니까 간다 이런 거. 그런 애들은 충성도가 없어요. 우리 같이 좀 외곽에 있는 와 진짜 좋아하니까 외곽 보고도 오는 거예요. 런던 팀들 뭐 힘들다 힘들다 그냥 개뿔 비행기 타기도 편하고. 당근 씨, 예?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사실 최근에 어떤 그 팀의 어떤 순위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예. 계속 우리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웃음. 이게 좀 쳐져요. 오케이. 지난 시즌 마지막. 메디였죠? 제가 8위. 그죠? 아, 저는 네. 그래서 처음에 찾다가 6위로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 그냥 항상 6위, 7위 정도 느낌이라서. 항상은 아니고. 아, 요즘. 그 전 네. 3위. 네네네. 네. 근데 8위라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약간. 네. 와, 8위는 진짜 네. 많이 좀 하위권이긴 하네. 자, 제가 여기서 아, 조금 반론을 드리면, 맨시티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그럼 계속 1위니까. 예. 네. 네. 이거 되게 불안한 거예요. 선수 동기부여가 저는 지금 떨어졌다고 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 얘기 있잖아요. 네. 지난 시즌 당군하고 입중계 네. 많이 했거든요. 입중계 네. 올 때마다 합니다. 아, 매년 하는 거 올라갈 일만 맞다. 우리가 올라갈 일만 맞다. 그게 맞아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A컵 우승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이거밖에 없어. 저기는 이미 다 했어. 다 했어. 지금. 그리고 맨유 보니까 얘네 별거 없는데 이길 것 같아. 그러다 한 방 먹은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맨유는 지금 I'm still hungry예요. 배고프다. 먹을 게 많아요 지금. 네네. 긴장하세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맨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어떻게 뭐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예. 지금 맨시티와 리버풀 상대했을 때 어떨 것 같나요? 좀 비등비등할 것 같다? 어떤 그렇죠. 느낌인가? 충분히 어깨를 견딜 수 있습니다. 아 이번 시즌에는 예 우리가 또 노스웨스트의 또 3대장으로서 충분히 이제는 재장이란 말을 좀 꺼내기가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시즌에 어떤 영입 때문일까? 이번 시즌 지금 뭐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영입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한 주요 선수들을 빠르게 영입한 맨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맨유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보드진이 대대전으로 완전히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이적 시점 보더라도 굉장히 발빠르게 예를 들면 1타겟으로 했던 선수가 돈이 너무 비싸거나 네. 좀 지지부진하면 바로 플랜 B로 넘겨서 아하. 빠르게 빨리빨리 정리하는 이런 행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렇죠. 굉장히 만족스럽고 가격도 보시면은 뭐 요로가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최근에 좀 한다는 센터백 그리고 레알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이도 어리고 이 가격이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르크지 역시 마찬가지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게 잘 정리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해요. 다음 순위 빨리 사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시간 끌면은 시간이 또 막판에 또 안토니 같은 애들 데려오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급한 거 빨리 끄고 다음 플랜으로 넘어가는 이 선택 굉장히 지금 보드진이 잘하고 있다. 도레어트랑 마주라이 오피셜 났잖아요. 네. 기분 괜찮으신가요? 너무 좋죠. 그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딱 필요한 곳에 또 정확한 멤버들이 왔기 때문에 뭐 아약스 애들을 모은다라는 어떤 음해들, 억측들 예, 그거 다 고소해야 됩니다. 가짜뉴스고 예전에 맨유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보도진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턴아웃가 무조건 뭐 이렇게 원한다고 오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다. 뭣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싸질러 놓고 아약스 뭐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좀 흥분했네요. 아예. 더린트랑 마주라이 잘 데려왔습니다. 필요한 곳에 딱 왔어요 이제. 3선만 영입하면 돼요. 그리고 보도진 이야기를 하면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네. 나가야 될 선수를 계속 품 안에 두고 있었던 마샬! 마샬 같은 애들 네. 있었는데 정리를 합니다. 내보내요. 네. 붙잡지 않죠. 네. 네. 지금 보면은 나간 방출 멤버만 보여도 깔끔합니다. 네. 나갈 애들 딱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거 이상한 애 없어요. 네. 그린 동작 좀 아쉬운데 이건 어쩔 수 없고. 여름상 어쩔 수 없고. 뭐 캄보알라, 네, 반더빅, 뭐 포슨, 바란, 마샬 이런 선수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미운 없이. 갱마이어도 있었고. 네. 이러면 네. 스쿼드가 깔끔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네. 유효 자원에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더 팔릴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 팔아야 될 자원이 산더미잖아요. 닌델루프 뭐. 맥토미니. 맥토미니는 어떻게 보세요? 자, 제가 요거 딱 왜냐하면 지난 시즌 맥토미니 좋아했어요. 클러치 능력, 득점 능력, 그리고 그 선수 맥토미니가 당구를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줬었거든요. 자, 아마 남다를 거예요. 아. 린델로프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나가야 또 다른 애들이 들어오니까. 완비사카도 뭐 나가는 게. 완비사카는 지금 그게 되면 이제 다른 풀백들이 영입된다라는 얘기가 네. 있죠. 이제 그게 정리가 되고 나서. 맥토미니는 제 입장은 딱 이겁니다. 적절한 가격. 이면 괜찮아. 어느 정도 가격이죠? 400억 이상? 아니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아 적절한 가격 맥토미니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했는데 가격이 아 뭐 그냥 조금 더 400억 정도 떨어져 가져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한다면 600억 700억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 정도는 아니죠 이상.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맥토미니가 어떻게 5,600억이에요 아, 맥토미니 400억이면 땡큐. 아, 그 정도 이상이면 충분히 200억? 200억 안 돼. 에이, 300억. 뭐 어디 구멍가게 왔어요? 400억. 400억은 해야 된다. 네. 난 놀리는 줄 알았어. 오히려 너무 비싼 거 아니 이럴 줄 알았는데. 5,600억이면 너무 잘 판 거죠, 맥토미니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하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진 않네요. 좋아하긴 해도. 아, 그러니까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아. 잘해서 좋아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네. 어쨌든 맥토미니는 그래도 서브로 데리고 이렇게 괜찮은 선수. 주전은 절대 아니고 기량이 모자란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나갔을 때는 400억 이상 정도면 그래도 땡큐 이렇게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정도. 네. 미치면 굳이? 그러면은 적당 가격이면 팔지만 있어도 팀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유로파도 지금 경기 수 많아졌잖아요. 뎁스가 지금 되게 넓어야 되는데 맥토미니 같은 친구 없으면 서브 없어요. 그럼 또 마이누 부페 또 철광 소리 들으면서 계속 체력 갈리고 이러는 겁니다. 하세미도 좀 기량도 안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뎁스가 약했기 때문에 마샬이 나갑니다. 드디어 마샬이 9년간 맨유와 함께했습니다. 9년 전에 이제 저희가 히드풋볼을 시작을 하면서 네. 마샬이 거의 1,000억 가까이 영입되면서 네. 그때 진짜 그때도 되게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엄청. 9년 전이면 마거품이다. 네. 네. 내가 7,800억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옵션까지 해가지고 옵션까지? 1,000억 가까이 했었어요. 네. 옵션은 아마 못 받았을 네. 거고. 네. 마거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갑자기 막 리버풀전에 골 넣고 하다 보니까 뱀드리블이 좋았어요. 아닌가? 라고
했는데 네. 역시 거품이었다. 그러니까 첫 시즌만 잘했고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진작에 중국, 나갔어야죠. 중국도 고주급자인데 맞아요. 많이 뛰지도 않으면서 그쵸. 돈 많이 벌고 나갔어요. 맨유에서. 꽤나 많이 받고 나갔죠. 진짜. 막상 터진 시즌은 1, 5, 6 시즌 첫 시즌. 그리고 네. 골수로 보면 2019, 20 시즌. 솔샤르 감독 때. 그때 예. 알았어요. 이렇게 예. 자세하게. 네, 네. 아, 예. 남의 걸 되게 잘하시네. 네. 근데 뭐 마셔야 되는 느낌 어떻습니까? 뭐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아, 진작에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뭐 지금 그냥 계약 만료로 나간 거잖아요. 아, 뭐 빨리 끝내야죠. 그냥 잊어야죠. 아, 그냥 어떤 친구처럼 잊어야죠. 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유. 안토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안토니는 뭐 지금 사실 사겠다는 구단도 없고. 사우디 쪽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도 가지 않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안토니가 나가면 또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데리고 있자. 이번 시즌 안토니 터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솔직히. 본인의 속마음. 긍정적이잖아. 저는 첫 시즌 정도만 해도 괜찮다. 아, 첫 시즌. 그래도 사람 구실했던 시즌에 그랬나? 괜찮. 첫 시즌에? 그 데뷔전이었던 아스날전에 바로 가마차기를 꿰놓고. 그래. 그리고 예. 두 번째 시즌, 지난 시즌이 워낙 안 좋아서 아. 부상 당한 이후로 완전히 얘가 맛이 가서 그래도 복귀한 이후에 좀 괜찮아졌거든요. 물론 그 어떤 지랄을 해도 그 돈값은 못해요. 예, 얘가 뭐 지금 뭐 10골 이상 넣으면 되지 이번 시즌. 그래도 그 돈값은 아니죠. 10골 이상이어도. 맥토미도 10골 넣었는데? 맥토미도 그렇다고 1400억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사람 구실만 좀 했으면 좋겠고 아하. 저는 그래도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도 사람이라면 열심히 하겠죠. 라이벌 팀이 맨시티가 봤을 때 지금 맨유의 이적 행보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요? 아니면은 솔직하게 해줘야죠. 네. 네. 워낙 관심이 그... 없어서 아, 네. 왜냐면은 옛날에는 맨유 경기도 많이 봤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정말 우승 경쟁을 하니까 볼 수밖에 없고 선수의 이제 이적이라든지 다 보는데 사실 시즌 중에 맨유 경기는 이제 맨시티랑 직접 마주하는 경기 말고는 볼 일이 없 거든요 사실. 최근에 우리 아스날 경기 많이 보셨겠네요. 그래서 아스날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경기가 아니더라도 봐야 되잖아요. 아~ 걔네가 그런 뭐 첼시랑 네. 할 때, 뭐 리버풀이랑 할 때 볼 수밖에 없고 보다 보면은 이제 선수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또 영입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 알죠, 알죠. 제가 사실 파리 팀까지 볼 정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맨시티 선수들의 정신 상태. 아 아니라다. 아니라. 네. 아, 그래서 FA컵 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주석 형님 FA컵에서 지고 이제 긁혔어. 우리한테 욕하신 적 있네. 아 그때 애기 재우느라고 네. 제대로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봤잖아요 형님. 이제 아 이게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네. 직접적인 순위 경쟁 상대. 그렇죠. 네. 봐야지. 네.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 시즌에 맨유가 순위 경쟁 상대면은 메뉴 경기도 다 보겠죠. 봤지. 네. 안토니 차봐? 안토니 차봐? 안토니 선발이야. 안토니 차볼 거야? 나는 보지. 나는 무조건 보지. 안토니가 그런 존재입니다. 네네. 네, 있어야 됩니다, 안토니. 그냥 진짜 사실 메뉴 많이 올라오긴 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그렇죠. 정신 차리고 순위는 올리긴 해야 돼요. 형님, 근데 사실 순위 진짜 올라가긴 해야 돼. 자, 보세요. 뭔 말입니까? 요로 일단은 메뉴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이 왔습니다. 물론 부상이긴 합니다. 부상 복귀하면은 그렇죠. 괜찮아질 거고. 네. 지르크지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물건이에요. 이게 물건입니다. 얘 제가 스카우팅도 했는데 좁은 공간에서 네. 발 기술이 장난. 얘 2선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네. 1선하고 2선 살릴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호일룬하고 겹치는 게 아니라 호일룬하고 공존할 수도 있어요. 스타일이 다르죠. 완전 달라서 네. 얘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공격진들이 다 살아난다? 숨통이 트이고 부패 입장에서도 앞쪽에서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어떤 그렇지.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친구만 꾸준하게 하던 대로만 해줘도 그럼 지르크즈가 레시포드 살리고 가르나쳐 살리고 뒤에 받치고 있는 부패 살리고 앞에 호일룬까지 만약에 얘 안토니까지 살리잖아요? 얘는 호준이야 진짜. 얘가 안토니까지 살리면 감독 그 이상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쵸. 얘는 네. 퍼거슨하고 이상 동시에 갈 수도 있어요. 거의 퍼거슨. 얘가 지르크지가 안토니 살리면 그리고 지르크지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니까 피지컬 이런 거랑 다르게 공중전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발기술이 그리고 시야가 간결하더라고요, 되게. 볼 끌지 않고. 그래서 참 맨유에 필요한 존재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맨유는 뭐 영입도 발 빠르게 했지만 더 뭐 이적 시장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더 해야 돼요. 카세미르 지금 네. 안 됩니다, 그 자리. 그럼 어디에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자리? 수비형 미드필더, 삼성, 무조건. 맥토미니보다 이제 더 나은 수비형 미드. 아, 걔 서브잖아요. 네네, 서브. 주전급. 마이누, 부페, 그리고 딱 해. 마이누 부페 그 옆에 받칠 수 있는 그 자리 수비형 미드 포지션 그렇죠.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팀별로 이적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통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이번 시즌 기대되는 부분 또 불안한 부분 그리고 원하는 트로피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일단 기대되는 부분. 슬롯볼. 슬롯볼. 네. 무슨 슬롯머신 같네요. 그게 좀 안 붙는다. 네, 슬롯볼은 좀. 슬롯볼. 아, 그러면 아르네볼로 하겠습니다. 아르네 슬롯이니까. 아, 아르네볼. 아르네볼. 아르네볼은 좀 그래도 발음하기가 괜찮네요. 네. 슬롯볼, 아르네볼. 네. 아르네볼. 비슷하네요. 네. 프리시즌을 봤는데 내용이 괜찮아요. 오히려 클롭 때보다도 미드필더를 좀 패턴에 맞게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클롭은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보내서 거기서 선수들의 능력으로 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방향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슬롯은 디테일이 있어요. 최전방에 가야 나가있던 엘리엇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 풀백들이나 윙들이 동시에 전진을 해서 패스기를 만들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윙의 까르발유가 뭐 아마 리그 들어가서 학포가 내려오거나 디아스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마다 주위 동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정말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슬롯볼은 기대되는 부분이다. 내용 기대되고 경기 아주 재밌을 것이다. 불안한 부분은 아직 슬롯도 그리고 이 전술도 프리미어리그의 미치 수비를 상대해보진 않았잖아요. 그쵸. 또 하나의 불안한 부분은 결국 결정력이에요. 전 누네스가 안 터질 것 같거든요. 아하. 아니, 못 터질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살라도 폼이 결국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학포도 결정력이 리버풀에서 얼마나 잘 터질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외의 공격수들도 좋다는 뭐 골은 잘 넣겠지만 또 분명 부상을 당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결정력, 밀치 수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아쉽고 저도 리그는 우승이 현실적으로 바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트로피는 FA컵 하나라도 들어야 팀이 그래도 슬롯 감독을 믿고 야, 이 감독 괜찮다 구단도 힘을 실어주기 좋고 선수들도 우리 새로운 빡빡이 감독, 슬롯 감독 믿고 가기 좋고 네.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맨시티는요? 우선 이제 기대되는 부분은 윙어들. 윙어들이 이번 시즌에 얼만큼 활약을 해서 팀을 이끌어줄 수 있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새로 들어온 사비뉴와 그리고 오스카 밥이 사실 공격수인데 포든이라든지 베실바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오스카 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이번 프리시즌에서도 오스카 밥이 정말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비뉴와 함께 어떤 공격진의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홀란드도 더 살 수 있고 홀란드가 없을 때도 또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 공격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트로피 뭐 순위 같은 거는 어느 정도로 좀 종합적으로 저는 당연히 모든 뭐 트로피를 다 따면 좋겠지만 이번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뭐 리그 우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리그 우승은 이제 좀 꽤 했으니까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그 벽을 한번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하긴 했으니까 이제 해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로 가면은 좀 많이 자직은 작아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좀 이제 좀 챔피언스 리그를 신경을 써서 한 번 정도 더 비교를 들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 그 지금 맨시티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조만간 다시 한다면 사실 팀 내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이게 장기적으로도 그렇죠. 새로운 선수 영입할 때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 이번 시즌이다? 와, 그러면 맨시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팀의 어떤 이미지를 완전 더욱더 공고히 구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맨유에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의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불안한 부분, 그리고 최종 순위. 기대되는 부분은 대대적인 어떤 개편, 보드진의 기대적인 개편에 따른 지금. 오, 그치. 예, 완전히 구조 자체가 건강해지고 있거든요. 아, 정리도 많이 됐고요. 요거는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이 그거에 따른 이제 이적 시장에서의 지금 핵심들을 잘 데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3선만 잘 데려오면 나머지도 뭐 필요하긴 한데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잘 조합이 되면서 좋은 순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윙어들이 래시포드, 안토니, 뭐 아마드 디알로, 가르나초 거기에 이제 산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붙박이 주전 두 명이 딱 튀어나오는 두 명이 확실하게 딱 중심을 잡아주면 너무 기대되죠. 그리고 불안한 부분 역시 부상이죠. 아, 부상. 네, 부상 이슈. 부상만 없으면은 저는 충분히 상위권 경쟁 가능하다고 보고요. 상위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챔스! 챔스권 경쟁. 챔스권 경쟁 이번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다들 뭐 비웃으시겠지만. 네. 아,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터나은 잘 남았다. 터나은 믿습니까? 전 믿습니다. 아하. 첫 시즌의 터나가 진짜 터나은. 지난 시즌 터나은? 망가진 터나우. 근데 터나우 지난 시즌 힘들 법도 해. 투비진이 그렇게 많으면 물론 그거 뭐 터나우 탓으로 돌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아예 잘못이 없다고 해서 온전히 또 감독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진짜로 네. 예, 저는 트로피 한 개 이상 무조건 들고요. 한 개 어떤 거?
개인적으로 유로파 한번 노려보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커뮤니티 실드. 커뮤니티 실드. 가져가시죠. 또 준우승을 하면 오히려 리그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만방자로 이제 내려올 때 됐습니다. 네네네. 언제까지 저 자리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스날이 우승할 겁니다. 네. 근데 뭐 유로파 리그 우승. 그거 큰 거죠. 이번에 또 방식도 바뀌어서. 그래서 유로파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컵 대회 하나 정도. 1.5점으로 가겠습니다. 점으로. 1.5. 네. 점오의 이제 챔스권 도전 느낌으로. 챔스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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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간다. 에이 간다. 3, 4위 무조건 한다. 3, 4위 중에 하나. 3, 4위 무조건. 1, 2위는 저도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죠. 네. 아 근데 매년 프리미어리그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너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진짜 챔스권 얘기를 그러니까 맨유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팀도 어떤 팀도 챔스권 얘기를 챔스 간다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못하죠. 리버풀도 마찬가지예요. 네. 챔스권 쉽게 못해요 이제. 제가 보기엔 진짜 했을 때 사람들이 끄덕거리는 팀은 맨시티, 아스날 밖에 없어. 리버풀 정도 그래도 리버풀 이제 이번에 저 감독이 새로 감독이 바뀌어서 감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리버풀 아스날 정도 빼고는 솔직히 장담 못 하겠어요. 아니 왜냐면 갑자기 뭐 아스톤 빌라 이런 팀이 지난 시즌만큼 해버리면 이거 진짜 기존에 있던 팀들은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올라오는 팀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프리미어리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세 팀의 전문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전문가가 맞아요.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했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고 축구를 좋아하는 맨유를 응원하는. 저 너무 진짜 주석님 제가 뭐 말씀 안 드렸지만 처음 뵙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우상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제가 또 힙합을 좋아하잖아요. 진짜 힙합 좋아해요. 진짜 좋아. 네, 반갑습니다. 진짜 힙합 팬이에요. 그 2000 대한민국 또 마스터 플랜 그 컴필레이션 앨범이랑 제가 그 주석 형님 EP 앨범 Only the Strong Survive 진짜 옛날부터 들으셨네요. 네, 그거 살려고 진짜 인천 점을 뽑아다가 돌아다녔거든요. 네. 못 샀어요? 샀죠. 집에 있어요. 와. 정규 진짜 팬인데요? 그럼 진짜 팬이에요? 라스맨 스탠딩 또 집에서 그럼 선물로 다음에 만일에 볼 일이 또 있으면 네. 맨시티 유니폼을 하나. 아니 농담이고요. 그 반군 이름을 새겨서 농담이고요. 진짜 표정 쓰 표정 대기야. 농담이고 옛날에 그 제가 보관하고 있던 비매용 판매용이 아니고 그 CD랑 LP 이런 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영광. 제 우상이세요 진짜. 아 오케이. 예, 네, 너무 아 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다른 팬분들하고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팬으로서 각자 팀의 이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재밌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유를 정말 저는 응원하는 때도 있어요. 저희 팀에 이제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왜냐면 같은 맨체스터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팬들과 팬덤과 선수들과 그건 또 다른 거거든요. 별개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또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좋은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쳐다보는 게 제가 말을 마지막을 좋겠습니다로 끝내야 되는데 좋겠는데가 좀 약간 의문형이 돼서 죄송합니다.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서로 같은 지역 라이벌끼리 잘해야 더 재밌지. 그렇죠. 더 발전을 해요. 맞아요. 저는 사실 펩이랑 클롭이 PL에 와서 PL 팀들이 다 긍정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터나가 합류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맨시티 선수들이 좀 이제 그 기강이 풀린 이유가 맨유 때문이에요. 맨유가 이렇게 막 경쟁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좀 이번 시즌에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FA컵 해드렸잖아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신 한번 바짝 들게 해드렸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런 인정이야. 네, 인정하시죠. 정신은 바짝 들었습니다. 네. 리버풀 어땠나요? 저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에 정식 중계를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해설하는 곳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아마 올 시즌에 팬심을 좀 더 드러내면서 완전히 즐기게 될 것 같거든요. 미쳤다. 야 그럼 너 리버풀 인축에 나랑 같이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죠. 네네. 우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재미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부디 이 투샷이 나중에 저는 좌절하고 주원 형이 옆에서 비상하는 그런 그림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노스웨트는 말고 그럼 뭐 다른 편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어쨌든 뭐 PL의 중심은 또 여기 저희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거기서 뭐 자잘한 얘기들 잘 나누신다고. 뭐 나올 얘기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노스웨트 가서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기획한 여러 팀 중에 가장 순위가 낮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바꿔 가장
비아냥대고 뻔뻔해야죠 언니. 뻔뻔해야죠. 아니 약간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같이 런던 팀을 욕한 느낌이 해버려서 같이 으쌰으쌰 해야죠. 왜냐면 그거 있죠. 나는 힘 없는데 그 일진 옆에서 깐죽깐죽 때리는 일진 형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셋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모였는데 또 잘 나가요. 피해를 우리가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웨스트가 이끌어야죠.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즐겁네요. 네. 노스웨스트 지어 프리뷰였고요. 저희는 새로운 시즌에 더욱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